널 이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 모시모시. 뭐, 준아, 그, 내꺼, 그, 타프 틀까? 타프? 어. 아니, 아니, 내가 텐트 가져왔어. 아, 그래? 그, 텐트 아무것도 치지 말고 용품이나 내리고 있어. 어, 알았어. 어. 잘하는 생각 때문에 힘들 때면 또 오늘 잔뜩 나르면 난 벌써 울고네. 들어봐. 1년 동안 무너지는 날 잊을 수 있니 넌 처음 만난 순간. 오메 넓직한데 자리 잡았구먼. 에이요 뭐하는 거야 지금? 어? 너 올 때까지 그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모자는 꼬박꼬박 또 쓰시는구만. 어이, 그러면 아끼 없이 찍어주세요. 그렇지 아끼지 마라. 대훈이처럼 착한 아이가 없어. 돈도 많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야 텐트 엄청 크다. 그래. 태훈아 나 들어간다. 난로를 어떻게 두 개씩 가져왔네. 따뜻하면 좋지 뭐.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친구와 함께 지금 인천 근교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요즘 겨울이 겨울 같지 않게 굉장히 따뜻하고 바로 캠핑을 왔어요. 렉스 픽업 제 친구와 이러라고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대훈이가 같이 함께 왔습니다. 차 막히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서 가볍게 가까이 왔고 여기는 영화 실미도로 유명한 실미도입니다. 굉장히 큰 공원으로 되어 있고 해안가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한적하고 그리고 또 오늘 날씨도 따뜻해서 지금 이 난로를 펴놔가지고 온도 차이 때문에 입기면 좀 나는데 땀이 지금 뻘뻘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온도계를 봤더니 8도더라고요. 8도. 이 정도면 정말 캠핑하기에 최적의 온도가 아닌가 싶어요. 캠핑이란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상과 조금 벗어난 그런 환경에서 조금은 뭐 사색도 하고 감성에 젖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궁상도 좀 떨고 그러면서 분위기 있는 오늘 밤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미도 공원의 바닷가입니다. 여기 뭐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캠핑장으로 쓰는 것 같고요. 아 이거 제가 여기 4일 전인가 3일 전에 왔었는데 야 자기 진짜 처먹은 거 하나도 안 치우고 여기다 죄다 던져놓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안 치우고 가니까 관리인이 들어오고 관리인이 들어오면 또 관리비를 내야 되고 하는 건데 양심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5시 이후에는 요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5시 이후에 왔고 5시 이후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많이 보여요. 지금 보면은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니발 차도 있고 이런 트레일러도 있고 이런 루프 텐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SUV인데 야 모닝으로 저렇게 깔끔하게 저렇게 꾸며서 캠핑 오신 분도 계시네요. 아휴 여기도 진짜 쓰레기 대서 트레일러가 있으면 확실히 텐트도 덜 치고 짐 정리도 덜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활동 반경에 있어서는 그 제한적이 될 것 같아요. 렉스턴 스포츠나 SUV 같은 경우는 그나마 트레일러를 끌어도 조금 약간의 그런 험지나 뭐 불규칙한 노면 같은 걸 주파할 수 있지만 만약에 승용차급이 트레일러를 끈다? 물론 이제 도로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그렇게 끈다고 하면은 차도 물론 망가지겠지만 뭐 약간의 그 언덕이나 험지 이런 데를 갈 때 그 탈출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차라리 그럴 거면 저렇게 승용차에다가 깔끔하게 그렇게 이동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환경 그리고 뭐 자연을 찾아서 좋은 곳에 그렇게 다니는 여행객들도 많고 뭐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많아지는데 그것만큼의 매너도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러 가볼게요.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다. 우리 집 내일 보자. 계세요. 예 주무세요.
아, 확실히 근데 온도가 틀리다. 불이야! 엄청 깜짝 놀랐어, 쟤. 엄청 깜짝 놀랐지? 뭐야, 테니스 부여 때문에. 아니, 위를 쳐야지. 바이바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음에 또 봅시다. 같이 가자.